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1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3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돼 우리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32살 최 씨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15살이던 최 씨는 익산 영등동에서 4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범행이 인정돼 10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1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되자 가족들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무죄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최 씨가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이 합리적이지 않고 신빙성도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살인죄 공사 씨를 그 유죄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내려진 판결입니다. 특히 다른 증거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최 씨의 범행을 쉽게 수긍할 수 없어 자백이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자백의 신빙성을 더 의심하고 깊이 고민했어야 했다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무죄 선고에 따라 검찰은 지난 2003년 범행을 자백했던 35살 김모 씨를 강도 살인 혐의로 경기도 용인에서 체포했습니다. 재심 사건의 연이은 무죄 판결로 그간 법의 사각지대를 살피기에 앞서 실적과 권위만을 내세운 우리 사법 체계 전반에 깊은 자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